자, 특히 올해는 수시 모집이 확대되면서 수시 대세, 또 학종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수능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서류와 면접평가 등을 모두 거쳐 합격했다 하더라도 상당수 대학들이 또 상위 대학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네. 충족시키지 못해서 정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포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게 수능이 부족해. 그러면 네. 하지만 주요 대학인 경우에도 수능 최저 미적용 대학도 있긴 합니다. 아무리 또 기사생이라 하더라도 벌써부터 수능 포기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공신을 모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7, 8 여름방학 시즌이고 사실 뭐 여름방학 너무 짧으니까 90 이렇게 한 4개월 여기 걸쳐서 여름방학 앞두고 있는데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남은 기간 동안에 좀 학습적 로드맵. 근데 이걸 좀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정시 겨냥한 수능 로드맵하고 네. 체제를 겨냥한 수능 로드맵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 근데 일단 수시? 수시를 위한 최저 맞추기 로드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골라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네. 방법을 잘. 그래서 저는 일단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걸 알려드리는데 이 네. 방법을 자신한테 필요한 과목만 해서 수시를 맞추든 전체를 다 잘해가지고 정시를 맞추든 이건 이제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고요. 네. 일단은 지금부터는 주 1회 모의고사는 권장합니다. 어지간한 등급이라면. 예, 주 1회 모의고사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선호 과목하고 취약 과목을 아직은 둘 다 할 때라고 봐요. 물론 수시를 위해서 수시에서 수능 맞추려는 거면은 취약 과목을 버리는 게 낫고 정시까지 생각한다면은 선호 과목에 대한 심화 문제풀이랑 취약 과목에 대해서 인강을 이용한 보완 이것들은 해야 될 시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을 당연히 좀 풀어보는 건 이건 상식일 거라고 보겠고요. 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 좀 정리할 시기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 안 해놓은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마지노선 없습니다. 문법 정리하셔야 되고 네. 비문학은 당연히 꾸준히 조금씩 계속 푸는 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분석. 네. 네네. 국어에 대해서 3번 쓰고 5번이라면은 왜 5번인지 3번은 아닌지. 그다음에 영어는 단어 꾸준히 외우고 도끼집 풀이하기. 그렇죠? 수학은 취약 단원 개념 리딩하고 리뷰하기. 네. 내가 뭐 정적분과 무한함수가 힘들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리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념 공식별 자기 약속 설정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해보세요. 무시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네. 학생들이 그냥 그때 반응을 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식이나 개념 중에 최대 최소에서 쓸 수 있는 게 뭔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구조가 딱 잡혀 있어서 문제를 봤을 때 번지수를 빨리 찾아 들어가야 시험장에서 주저주저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런 정리를 안 된 채로 뭐 어떻게 되겠지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이제 시험장에서 주저주저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지금부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좀 조직화하는 네. 네, 그런 시간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문제에도 기본적인 원리들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네네. 문제를 풀 때. 요거 지금 내가 방금 풀었는데 수능날 이 문제 만나면 나는 문제 어느 부분을 보고 이 공식이나 개념을 생각할지 마킹을 다 해야 돼요. 문제마다. 네. 조금 수준이 있는 얘기인데. 다행히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완전 다 이해했네. 나는 진짜. 띄엄띄엄. 괜찮아요.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제 네. 그 학습 목표를 가지고 책을 한번 리뷰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단원마다 학습 목표가 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한 번씩 찾아서 읽는 거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회 계열은 이제 윤리 쪽을 빼면은 거의 대부분 그림이나 그래프, 지도, 도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교과서에 있는 그런 그림들만 가지고 쫙 한번 또 한번 읽는 거 읽어내는 것도 네. 이런 방학 때 같을 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과학은 실험 공식 그래프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과학 어떻게 좀 복습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실험 공식 그래프 실험 쭉 한번 공식 쭉 한번 그래프 쭉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책을 리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별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해해보는 게 어떤 도움이 돼요? 그냥 순서대로 네네. 애들은 공부하거든요. 맞아요. 순서대로 공부하면 머릿속에서 그렇죠. 머릿속에서 앞뒤 연결이 잘 안 돼요. 이런 속성 저런 속성 그런 속성들이 막 반복돼 있대요. 아, 나 알았어. 이런 속성만 쭉 연결해서 하다 보면 아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용도 파악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책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직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수평으로도 네네.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수직으로만 할 때랑 좀 다른 느낌이 생겨요. 이러면 4등급이 2등급, 3등급이 2등급, 1등급까지도 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학위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물어볼 때는 수시 체제를 맞추기 위한 수능 학습법, 정시
이를 위한 학습법을 따로 물어봤는데 네. 이병호 선생님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게 말씀이 맞는 게 사실 이게 수시 전형에서 당장에 딱 한눈에 유리한 점을 찾지 못해서 포기하려는 학생에게는 정시에서 특히 수능 점수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우리 학생한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전략이면서 네. 학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시에서 특별한 이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전형을 꺼리는 학생들이 많이 기피하는 게 수능 최저를 갖고 있는 수시 전형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는 수시 별 볼 일 없어서 정시에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한 걸 이용해서 수능 최저가 있는 수시 전형을 공략하면 수시 전형도 기사회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저는 거죠. 얼마 전에 네. 어떤 학생 만났는데 막 수학이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애잖아요. 근데 배짱 하나는 정말 두둑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수시 안 되는 거 알거든요. 담임이 저를 포기했거든요. 우리 아빠는 저랑 말도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수시를 어떻게 쓸 거냐면 최저가 굉장히 높은 대학을 쓸 거예요. 이렇게 말. 그러면 일단 이 아이가 뭘 기대하냐면 경쟁률은 낮아질 것이고 네. 그리고 자기가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의지 표명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수시 전형을 노려놓고 아니돼도 이 아이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한 거고 네. 그 절대값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한 거니까 쿨하게 과감하게 좀 도전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수시 전형이 해마다 증가하잖아요. 근데 교육 수요자라고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정시에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을 안 하고 수시에서 일단 붙어버려야 한다라는 그 어떤 공식에 매몰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시에서 기사회생 하자라고 했을 때 뭐 얘기가 뭐 이쪽에서도 지금 한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남들이 가지 않는 길도 가보자.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그거 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4, 5, 6, 7, 8, 9 등급이 더 많거든요. 세상에는.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아마 의지가 많이 안 생기고 특히 어디 뭐 학원이든 학교든 가가지고 입시 상담 받으면 넌 안 돼. 그런 것 때문에 엄청 멘탈이 너덜너덜해져 있을 때예요, 지금이. 예.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공부를 시킬 때는 절대로 야, 너 뭐 3등급이 되면 2등급이 되면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감당을 못해요. 내가 얼마나 공부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못하거든요. 구체성이 예.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뿌띠 목표. 아주 작은 목표를 줘야 돼. 야, 귀여워라. 너 지금 뿌띠 목표래. 문학 비문학 되겠어? 괜찮아. 네. 지금 문학 비문학 놔두고 네. 문법만 공부하자. 네. 그래서 두 문제만 더 맞추면은 네. 너 몇 등급 되는 거야. 그렇죠. 영어도 야, 지금 독해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구문 독해 안 되잖아. 그러지 말고 어법 문제집만 한 달 죽어라 풀자. 그렇죠. 그럼 두 문제 더 맞추면 몇 등급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건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는 목표를 던져줘야 4, 5, 6, 7, 8, 9 등급은 희망과 네. 용기가 생기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라고 이병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 학생들 상담 받아오거나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국어가 지금 3등급인데 이거 2등급으로 올리고 수학 4등급이구나. 너 수학은 2등급 정도는 돼야 돼. 그 다음에 영어는 일단은 절대평가지가 1등급이 무조건 돼야 되고, 자, 사탐 같은 경우는 지금 사탐은 지금부터도 늦지 않아서 두 과목 모두 1등급. 대체, 좋은 시간이었어. 이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결과만 제시해주고, 이병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지금 국어에서 2등급이 되려면 뭐 문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하면은 두 문제만 더 이런 게 훨씬 더 유용해요. 29번, 거지. 30번 그냥 날려. 괜찮아. 1번부터 10번은 무조건 네. 맞는다. 이런 게 더 오히려 네. 얘네들한테는 필요한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점수를 끌어올리게 되는 구체성 되는 네. 거죠. 뿌띠 공신. 이병훈 뿌띠. 브랜드 상에 줘야 되는 뭐 이런 거. 뿌띠 뿌띠. 고마해요. 좀 뿌띠는. 뭐 학습법까지 우리가 쭉 얘기 들어봤는데 실제로 우리 기자기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질문을 하는데 수시 이 시기에 이제 걔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정작 내신 교과가 부족하거나 또는 비교과가 빵빵하지 않거나 논술 면접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던 친구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무슨 전형에 써야지 합격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조차도 좀 힘들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기자기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또 설명회 이후에 개인별로도 또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최근에는 뭐 입시박람회장에서도 각 대학들이 많은 도움을 주니까 자, 내신과 비교과 활동이 부족해서 수시 전형을 포기하는 학생들 위한 기사 회생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좀 아는 쌤들의 리얼리스트 토크 입시 본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더운 여름을 이기고 좀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 또 수시 전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수험생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언의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이병훈 선생님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뭐 수시 정시 다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수석도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수능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 합격자들도 그 전형 그냥 100% 딱 맞아가지고 붙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자신을 냉철하게 좀 돌아다보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마음 그것만 잃지 않으면 절대로 합격은 여러분 것이 될 거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네, 저희 이제 입시 본색이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전형 중심의 어떤 전략 얘기를 주로 좀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택에 있어서 본질이 단지 어떤 전형과 어떤 점수가 아니라는 것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교에 병을 갖고 있는 계층이 세 개가 있잖아요. 중2병, 고3병, 그다음에 대2병이 있대요. 그러니까 대2병이 뭐냐면 어떤 점수라든지 어떤 전형에 있어서 전략만 가지고 대학을 진학했던 학생들이 대학교 2학년이 돼서 전공 적합성이 하나도 안 맞고 본인의 진로를 전혀 설계할 수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휴학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시를 포기하지 않고 유리한 전형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게 선택이라는 관점, 그것도 자기 삶의 내 인생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나에게 맞는지 그다음에 나의 관심을 충분히 끌만한 내 삶을 던져서 투신해 볼 만한 그런 선택인지를 좀 근본적인 생각은 항상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좋습니다. 멘탈적인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는 마무리로 좀 드리고 싶은 말, 한 인물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실제 TBS 상담받고 대학과자의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 그리고 네네. 방송에 출연했던 학생인데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국대 사학과에 합격했던 참 말 귀엽게 했던 여학생이 기억납니다. 그 학생이 했던 말 중에 자기는 중위권 학생이라서 담임선생님이 자기에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근데 자기가 적합한 전형을 스스로 찾았고 그리고 스스로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TBS 상담받고에도 놓고 있었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방법을 전부 수집했다. 맞아요. 그리고 단심에 가서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었고 실제적으로 그 질문을 수시 합격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죠. 네, 맞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시장 나한테 맞지 않을 거야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결정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수능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자기가 혹시 적합한 전형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미리 포기해가지고 결과를 예단하고 있지는 않은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부지런한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얻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